야! 와, 엄청난 진짜 전함입니다. 와, 이지혜 스티커로 내주면은 괜히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상주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레고를 준비했습니다. 레고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레고입니다. 바로 스타워즈 UCS 레고 되겠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왔습니다. 75367 베나터 클라스 리퍼블릭 어택 크루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겁나 크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5,374피스고요. 가격은 839,900원 되겠습니다. 이 베나터가 지금 이제 2023년에 클론전쟁 20주년 기념을 해서 발매를 했는데 2009년에도 이게 발매가 됐었습니다. 물론 UCS급은 아니고 8039라고 오리지널 팬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체였어요. 그래가지고 19만원인데 뭐 두 배 가까이 막 올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못 구했었는데 아, 이제 뭐 소원 풀었습니다. 100cm가 넘는 UCS급으로 나와줬고 베나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 ISD 고고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베나터 스타 디스트로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풀네임처럼 베나터 클래스 리퍼블릭 어택 크루저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제 은하 공화국 해군이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리퍼블릭 어택 크루저라고 하다가 뒤에 제국군으로 넘어가면서 스타 디스트로이어라는 이름을 했는지 그거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공화군 시절에 주력 함선이었어요. 전함 느낌보다는 약간 항공모함 느낌이라고 뭐 보시면 돼요. 그 ISD가 이제 이 함재기들을 좀 줄이면서 배틀크루저 느낌으로 막 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친구도 네 이런 뭐 레이저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실물로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뒤쪽에 보면은 와 뭐 길이가 109cm다 높이가 32cm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함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137m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축소한 느낌이고 실제 높이도 200... 요 높이 안 나와있네? 높이 왜 안 썼지, 얘네들은? 그래도 아는 수가 있지. 실제 높이는 268m. 폭이 538m 이런 건 다 준비해왔지. 근데 이제 여기는 실제 높이가 32cm. 그게 이제 클론 전쟁 때 주력 기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화로도 많이 돼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스타워즈 에피소드 3 CS의 복수의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꽤나 그 임팩트가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스타파이터로 오비완이랑 막 아나킨이 싸우잖아요. 그때 이제 이 스타파이터들이 여기 함재기들이죠. 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박스를 빼면은 이렇게 작은 박스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1번 박스는 이 베나터의 뒷부분이 나와주고 네, 요렇게 2번 박스는 베나터 윗부분이 나옵니다. 요 장면이 그 시스의 복수, 네, 요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제가 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또 이렇게 조금 더 넓게 네, 이 전투하는 느낌들이 요렇게 나오죠. 요런 게 이제 분리주의자들, 그죠? 듀크와 그리버스 이런 애들이 탔던 그런 이제 기체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되어 있고 여기 스타 파이터도 요 깨알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이제 스타워즈 에피소드 4, 5, 6편만 봤을 때는 이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뭐가 착한 편이고 뭐가 나쁜 편이고 뭐 어떤 기체가 뭐고 그런지 몰랐었는데 1, 2, 3편부터 해서 클론 전쟁들을 좀 보다 보면은 이런 이제 전투의 뭔가 핵심들은 그쪽에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나킨 스카이워커, 네, 다스베이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필수 네, 시청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권을 다 나누면은 안에는 스티커가 이제 두 권씩 해서 총 4권이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스티커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명판 자체가 아, 프린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조립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사실 너무 제가 조립하고 싶었는데 앞에 보여드렸었던 그린고트 은행이랑 지금 뒤에 하고 있는 리븐델이랑 그것 조립하느라고 너무 아깝지만 네, 친한 친구에게 조립을 맡겼고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실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와, 엄청난 진짜 전함입니다. 와, 길이가 그죠? 1m가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뭐 보시면은 제 덩치가 좀 그래도 한 덩치 하잖아요? 네, 이 정도 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한번 기울여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아,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보면 이런 빨간색, 좀 짙은 적색이 들어가면서 포인트가 확 삽니다. 기존에 이제 뒤에 나왔던 이 제국군 기체들은 대부분 그냥 회색 덩어리들이잖아요. 은하, 공화군 이런 느낌들은 뭔가 색깔들을 좀 이렇게 좀 넣어줬잖아요. 제국의 건십, 그 리퍼블릭 건십도 형광색도 조금 들어가고 빨간색에 흰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공화국 시절에 비행기들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9,400명이 들어갑니다. 장교 포함해서 크루들이 7,400명이 들어가고 클론 트루퍼가 2,000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스타파이터도 거의 200대 가까이 들어가고 건십도 한 40대 들어가고 ATTE 군용 워커도 24대가 들어가고 거의 뭐 300대 조금 안 되게 수납이 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함재기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수납 이제 양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타이 파이터는 72대 정도 들어가고 AT-AT 워커가 20대, 뭐 AT-ST 워커는 뭐 30대,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함선 해가지고 한 150대가 조금 안 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네, 경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경납이 어디로 되느냐? 여기 앞에 있죠. 이 빨간색 라인, 여기 사이가 활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에 이렇게 경납고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까지는 이제 이렇게 뭐 살리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걸 이제 알고 보시면 더 재밌겠죠. 그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 함교. 여기 보면은 이제 쌍함교죠. 쌍함교, 더블 함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측 함교가 보시면은 이제 그 이 베나터 전체에 조타를 담당하고 지휘를 하는 지휘부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좌측 함교가 함재기들을 통제하는 네 뭐 그런 함교라고 뭐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뭐 작지만 파란색 클리어 파츠들을 다 이용을 해주면서 뭔가 창문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스티커로 처리되어 있는 요 마크가 있죠. 요게 이제 오비완과 아나킨이 이제 소속에 있었던 개방원 무적 함대 마크인데 양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렇게 뒤쪽에 보시면 엔진 자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뭐 바퀴랑 요런 것들을 이제 크기별로 이용을 해서 여기에 엔진들을 만들었는데 이 엔진의 이 색깔이 약간의 그죠? 좀 반짝반짝 빛나는 색깔로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이 엉덩이 부분도 굉장히 멋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양 옆에 보시면은 이제 중형 레이저포가 네, 이렇게 한 문씩 한 문씩 두 개 돼 있고 네, 여기 이제 주력포죠. 네, 이 주포가 총 8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6개의 트랙터빔 발생기가 있고 국지 방어용, 네, 지역 방어용 포문이 뭐 52대나 있다고 해요. 그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못 찾겠어요. 나 여기 4개, 그리고 여기 이쪽에 4개, 뭐 그 정도밖에는 지금 잘 모르겠다. 이걸 표현을 뭔가 해줬으면은 생색을 냈을 텐데 그런 생색은 없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립 방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ISD랑 굉장히 조립 방식이 비슷합니다. 혹시나 네, 그 ISD 네,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요거 예,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 뼈대를 일단 잡아줍니다. 테크닉 부품들로 뼈대를 길게 잡아주고 요렇게 그쵸? 똑같이 뼈대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플레이트들을 길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면을 위, 아래로 요렇게 붙여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위, 아래로 이렇게 떠있는 요런 부분들은 네, 또 역시나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요렇게 붙여주는 옆면 위, 아래를 붙여주는 네, 그런 입체적인 네,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는 투 스터드 정도의 넓이지만 여기 이쪽에 벌어지는 여기는 스터드가 뭐 4개 이상 6개 정도가 벌어지거든요. 설계했을 때 좀 고생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는 조금 그죠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뭔가 그죠 입체적인 느낌이 조금 덜하잖아요.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네, 애니메이션을 안 보셨더라도 굉장히 멋스러운 스타워즈 기체임을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위에는 보시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마감들을 쭉쭉쭉 해주면서 네, 이렇게 포인트들을 많이 잘 줬는데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서드를 이렇게 뭐 꽂아서 네, 마감을 뭐 이렇게 예쁘게 다 해주진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죠. 타일브릭들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아래쪽도 좀 표현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떤 제품들도 보시면 아래쪽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지는
않았었습니다. 너무 이것까지 다 부품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6천 개 가까이 뭐 돼가고 그러면은 비용이 업되는데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좀 생략해줬고 비행기들이 이렇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레이저를 좀 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을 타일로 이렇게 막아줬잖아요. 빨간색. 그리고 이 뒤쪽에 뭔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진한 회색 브릭으로 표현들은 또 해줬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뭐 만족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반 스타파이터 같은 굉장히 작은 기체들은 이제 여기서 움직이지만 제국의 건십 같은 애들은 조금 이제 크죠. 사람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수송선들 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타일 브릭들을 이렇게 뒤로 뒤집어가지고 뭔가 문이 굳게 닫힌 듯한 느낌을 표현을 해줬어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역시나 여기가 네, 출구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죠. 열어서 닫아서 안에 뭐 내용물들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좌측을 보시면 너무 귀엽습니다. 깨알 건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건십 안쪽은 안으로 되게 깊게 보이지만 까만색 타일 브릭으로 이렇게 마감을 줘서 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노란색 클리어 부품을 써가지고 나간다 이런 포인트를 또 준 것 같아요. ISD 왼쪽에 탄티브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옆에 임페리어 스타 디스트로이어 붙여놓은 느낌으로 기체들 같은 거 여기 옆에다가 조금 같이 이렇게 좀 둘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여기다가 또 표현을 해준 거 네, 괜찮았고요. 그래서 좀 결론을 내보자면 예쁜 거나 안정성은 이제 베나타가 훨씬 더 좋아졌다. 하지만은 그 이제 깨알 디테일들 네, 그런 것들은 ISD가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결론이 나네요.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는 보통 이제 이 명판은 무조건 스티커 작업을 해줬는데 프린팅입니다. 뒤에 나오는 UCS급은 이제 스티커로 내주면은 괜히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잘한 선택이었고요. 근데 이건 약간 매트한 재질이어서 고급스러운 명판 느낌이 나서 너무 좋고요. 클론 워즈 20주년이라고 이런 것까지 여기다가 같이 넣어줬어요. 물론 얘도 프린팅입니다. 그리고 피규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피규어도 공화국과 그리고 이제 클론 전쟁과 굉장히 네, 관련이 많은 친구들이죠.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 바로 캡틴 렉스입니다. 클론 애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똑똑하고 성공한 애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나킨과 그 클론 전쟁 자체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퇴역 후에 네, 반란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오리지널 팬들한테도 좀 인기가 많았던 뭐 그런 친구고 클론 트루퍼인데 왜 뿔 같은 거라 이런 것들을 왜 새겼어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오노시스 전투의 업적으로 헬멧에 이렇게 무늬 같은 걸 새깁니다. 왼쪽에 요 군인이 굉장히 어색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찾아봤더니 요 분이 월프 율라렌이네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가볍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제 은하공화국 시절에 또 군인이고 우측 함교에 탔을 것 같은 함선을 이제 지휘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또 이제 아나킨과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은하공화국에서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이렇게 잘 나갔는데 엠파이어가 세워지면서 제국군으로 편입을 합니다. 거기서도 사실 뭐 스론 제독이랑도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잘 나가고 그러다가 야빈 전투 때 데스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신 걸로 뭐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스포일러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아소카에서 그쵸 회상 장면에서 약간 뭐 까메오지만 나왔었습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약간 팬들을 위한 선물들이 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UCS 베나터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사실 UCS급은 많은 분들이 좋아는 하시지만 공간상의 문제로 전시를 하지 못한다라는 뭐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UCS 스타워즈는 이제 거의 100% 다 모으는 네 또 컬렉터로서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진짜 역대급입니다. 제일 예쁘다. 그래서 실물을 또 한 번씩은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UCS급의 레고들은 후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다는 아니다. 거의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